아, 샌드위치 같네요. 예. 차렷! 치즈.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바로 제가 전에 예고했었던 돼지쇼. 돼지쇼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나서 찍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정말 거대합니다. 빅현배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빅현배맨 나와주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 빅현배맨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전 진짜로 현배랑 우리가 좀 인연이 되게 깊어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현배가 원래는 제 방송을 보던 콧박이 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난 니네를 좀 찍어야겠어.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빅현배. 나라 너 그건 써 풀었었냐? 아니요, 아니요. DJ 데뷔하게 된 그 계기? 아, 예,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시다 저를 한 3초간 뻔히 보시는 거예요. 후배야, 방송할 생각 없냐? 야, 너 같은 미국 돼지는 그냥 하면 먹혀. 와서 그냥 뒤지게만 먹으면 돼, 현배야. 성공할 수 있어. 딱 그 말 듣고 했죠, 제가. 딱 그때 형님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빅현배맨 가자! 예, 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빅현배맨으로 네. 이제 네 글자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줬었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뚱뚱하면 진짜로 막 뭐 라면 20봉지가 가는 건데 외쪽에서 내쪽으로 눌러버리니까 내장이 좀 좁아요 여러분들. 네, 오해 좀 말아주셨으면. 아니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찌양 같은 분들 보면은 아... 존나 밉지 않냐? 존나 열받죠. 존나 열받죠. 예. 너 솔직히 라면 최대 몇 개 먹어? 진짜 배고팠을 때. 나... 진짜 두 개하고 찬밥 한 공기. 저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면 세 개 아니면 라면 두 개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마는데 이렇게 막 라면 열 봉지씩 먹는 사람들 보면은 화나죠. 예. 살이 안 찌니까. 똑같은 칼로리인데 우리는 왜 다 살로 가고 저분들은. 아니 진짜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저 신검 받았을 때 몸무게가 68kg였어요. 68kg. 신검 네. 받았을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아. 왜 신검 받을 때 뭐 뭐가 정확히 있었어? 4분 만에 끝났어요. 시작하자마자 몸무게 재고. 시력 테스트 해볼게요. 공익.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4분 만에 갔어요. 남들은 2시간 걸리는데 딱 4분 만에. 예. 코코카카.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SMR 아시죠? 마이크가 두 개인 이유가 오늘 ASMR을 할 거예요. 선배가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 들려줘야 돼? ASMR 가까이 와서 해줘야지. 야, 안 들려서 그런데 이거 식탁을 빼버려. 식탁 빼고 현배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나한테 이렇게 귀에다 해줘. 뭐? 정답! 짜파게티! 아, 아니야? 계속 먹어봐. 와서 가까이 와서 먹어봐. 이거 심어. 먹방 아니야. 개새끼야. 빨리. 와서 들려줘. 이렇게 와서 들려줘봐. 아니 개. 잠깐만. 아씨발 더러워서 못하겠네. 아니. 이 짓을 하지 말라고. 그냥 먹는 소리만 들려달라고. 자. 아 뭐지? Food eat. 따뜻해, 따뜻해. 좀 더 가까이 마이크에다가 아예 딱 소리를 내줘. 소리를 아예 마이크에다 내줘.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니 근데 뭐 무슨? 페퍼.
이거. 피그? 돼지! 정답! 돼지불백! 돼지불백! 아, 아니야? 배추. 배추? 배추? 참기름, 들기름. 어니언, 양파. 어니언, 양파? Eat. 잠깐만, 이거 볶음류네. 이거 아씨 뭐지? 깻잎. 깻잎. 저 순대볶음. 정답. 순대볶음. 정답. 저 곱창볶음. 곱창볶음. 순대볶음. 순대볶음. 정답? 정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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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때리는 거 랄프 네가 날 때려 그냥. 네, 자 시작. 마이크 가까이 돼, 옆에야. ASMR. 말랑말랑. 아, 씨발. 진짜. 촉촉해. 촉촉해? 아, 씨발. 아, 뷰티풀? 뭐지? 엄마야. 소세지, 엽소세지 야채 볶음? 아, 씨발. 좋아, 잘 들려. 어니언? 이번에도 어니언이야? 텁텁해? 콜라가 필요해. 콜라가 필요해? 어니언? 잠깐만, 느끼해? 콜라가 필요하고 좀 느끼하고 어니언? 어니언? 아 씨발 족발 같은데 이 새끼. 아니 뭐 먹을 때만 족발 소리가 나 이 새끼. 아니 씨발. 고기가 잘 갈아졌어. 고기가 잘 갈아졌어. 고기가 잘 갈아졌어? 고기가 잘 갈아졌다고? 갈았어? 미트? 미트볼? 아씨. 아, 다 먹었는데요? 야, 뭔데? 아, 정답 뭔데? 함박스 스테이크. 함박스 스테이크였어? 떡갈비. 아, 떡갈비. 아씨. 코코카카. 씨. 나 얼굴 괜찮아, 알파야? 네. 여기 딱 할게요. 살짝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요번엔 핸드로 먹을 거네, 손으로. 이야. 아, 씨. 음식 먹는 소리만 내라고,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바삭하구만. 바삭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고소하구만. 고소하구만. 좋다, 딱딱한 건데 이거. 정답! 팝콘! 팝콘! 아 씨발. 껍질이 약간 거슬리는구만. 껍질이 거슬린다. 껍질 있어? 정답! 땅콩! 땅콩! 아. 땅콩의 친구지. 땅콩의 친구? 땅콩 친구? 정답! 아몬드! 아 씨... 살살 때려! 유학생은 아니에요. 유학생 아니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예스. 어디 우리나라 거라고? 정답! 설마? 설마? 서리태! 아. 서리태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와, 씨, 진짜.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집에 있던 건데. 아, 집에 있었어? 네. 와, 설마 했는데, 서리태였어? 야. 아, 근데 이 새끼 먹을 때 존나. 이 지랄 존나 하네. 너 내가 어떻게 하다 보자. 야, 내가 나 하자, 이제. 나 할 거야.
선배가 이제 이쪽으로 가.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요? 내가 한 번 더? 네. 내가 하면 안 돼? 형이 맞추는 게 웃긴. 한 번 더 해요. 어차피 또 음식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 네.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마이크에 가까이 가야 돼요, 배야. 얘기하지 마. 어? 아, 숨 쉬는 소리 뒤지겠다, 진짜, 씨발. 아, 이 새끼 숨 쉬는 소리 지금 어떻게 해줘. 아, 이 새끼. 인공호흡기 좀 줘봐, 누가. 딱딱하구만. 딱딱하구만. 잘 띄워졌어. 아, 씨발. 정답! 생라면! 씨발! 아! 어? 잠깐만, 이거. 와, 이거 눈 가리니까 미치겠다, 이거. 눈 가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딱딱해서 안 씹어져. 녹여 먹어. 딱딱해서 안 씹어. 어? 으아! 족 같아. 아, 족 같아. 정답! 족 같아! 아, 씨발! 정답! 간장게장! 쌀과자! 쌀과자! 땡. 정확한 이름을 말해주세요. 쌀과자? 그게 뭐였지? 어? 이거 뭐 씨발 뭐 자갈이야? 돌이야 돌? 뭐지 이거? 어? 아 개새끼야. 어? 뭐지? 아씨 야미 구수하구만. 야 저 누룽지! 오우 예 누룽지! 정답? 정답? 와 괴롭다 이거. 코코카카. 귀여워. 대답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미안해. 아 너무 찰질 것 같아. 미안해. 뭔지 아시겠죠? 어 소리가 바삭해. 어 쉣. 건조한 소리구나. 양념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양념이 있어. 양념이 있어. 좋다! 프라이드 치킨. 아! 아, 씨. 아, 약간 촉촉하면서 바삭하면서. 어, 완전 다. 어, 정답.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 씨. 야채랑 같이 음식이라. 아, 정답. 베이주 샐러드 치킨. 씨. 자, 잘 들어요. 예, 예. 왜 자꾸 그렇다 치시죠? 정답. 가짜 개싹. 정답. 양념 개싹. 양념 게장. 정답. 정답.
양념게장 맞아. 어, 자, 다음 음식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코카카. 어우, 맛있겠다, 이거. 야, 이거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는데. 자, 왼쪽 귀에 가져가서 한 입을. 오른쪽 귀에 가져가서. 이번에는 좀 쉬울 거야. 어우. 매콤한 소리가 들리는데 살짝 숨이 가빠지면서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왼쪽 귀에서 들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 예스. 어, 예스. 맞췄습니다. 짜파게티. 아하! 어, 쓰럽네. 어. 아, 왼쪽 귀인데 이거 누가 봤나? 자, 오른쪽 귀에 가져가서 우리 현배 씨 귀 앞에서. 어. 그리고 이 음식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소리 들으지 말 거예요, 현배 씨. 잘 들으세요. 아니 이 새끼 감 존나 없네 씨발. 힌트 좀 주세요. 오케이. 어, 이건 부딩 같아. 이빨이 없어도 되겠는걸? 오 예스. 케라치. 아, 정답. 막판 한 번만 더 갈게요. 오. 으. 자, 다음 음식은 빨리 드셔주세요. 아, 아, 약간 야채 건데. 아, 아삭아삭. 약간 야채인가 과일인가 헷갈리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야채를 잘 먹는지. 정답. 애플 사과. 감? 감. 감. 아! 달콤한 건 감밖에 없는데. 친구 하나 말해보니까 수분이 맞나요? 수분이. 아, 야. 0%에서 100% 정도 어느 정도? 어, 이 수분은 정말 죽여주네, 얘. 가을에 과일의 대명사. 배야. 아. 이걸로 통조림도 만들 수 있지. 오 쉣. 정답. 브로 수 아. 정답. 끝났나요? 어, 끝났어. 자, 여러분 저희 바로 다음 컨텐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제대로 해놓고. 이 다음 컨텐츠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넌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네. 딱 그 일반 옷 매장 가서 그냥 옷을 사보고 싶어요. 제발 그 미국에 거쳐서 제 옷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딱 한국 매장 들어가서 그냥 집 앞에 있는 데 가서 카드 결제하고 싶은데 꼭 미국을